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교계 안팎으로 논란이 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2020년 한국교회가 주목했던 사회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가상의 세계를 그려낸 단편 영화 If Family가 유튜브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예배당을 공유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교회들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 영상 광고 캠페인 우리 다시 빛날 거야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교계 안팎으로 논란이 된 사건이 많았는데요. 2020년 한국교회가 주목했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한국 사회를 관통한 이슈였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1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의 대유행이 반복되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았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사상 처음 주일 공예배가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 돌보기에 주력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광림교회, 사랑의 교회 등 다섯 개 대형교회는 기도원과 수양관 등 보유시설을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시설로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나교회, 지구촌교회 등 15개 교회는 새해 부활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상황을 돕기 위해 헌혈을 독려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됐던 동성애 이슈는 교계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문제는 올 한 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합법화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가 처음 입법을 추진한 이후 7번의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지난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에서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유사한 법까지 발의한 상태입니다. 거대 여당이 뛰어들면서 입법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자 시민단체와 교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교계는 법제정 반대와 철회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태죄 이슈는 해를 넘기는 순간까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며 제시한 대체법을 마련해야 하는 시한이 31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교계를 중심으로 낙태죄 존치 입법을 바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제출됐고 28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와 보건복지위에 회부됐습니다. 연말까지 대체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당장 새해 1월 1일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달라진 삶을 그려낸 단편 영화 If Family가 유튜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에선 동성애 문제를 거론조차 할 수 없게 된 현실에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는데요.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목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다가 동성애자들로부터 200억 원의 소송을 당하고 결국 교회에서 사임합니다. 여자가 될 것을 선언하는 아들, 동성애 반대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교사 등 차별이라는 이유로 벌어질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가상의 세계를 그린 단편 영화 If Family 시즌1의 일부 내용입니다. 1919 유관순을 총감독했던 윤학렬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는 유튜브 공개 3일 만에 조회수 4만이 넘기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는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로 후대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상 미디어를 저는 비태독으로 사용하고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If Family는 조혜련, 표인봉 등의 기동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내레이션부터 엄마 역할까지 소화하고 있는 황현주 아나운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에 숨은 뜻을 알리고 싶어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질서에 위배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정말 알고 그런 거였어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이 더 많이 제작되고 영화를 접한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삶의 곳곳에서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을 막는 이 법에 대해 주변에 알릴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해 3월 공개될 If Family 시즌2는 영국의 차별금지법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종교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모습을 그릴 예정입니다. 굿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러 교회가 예배당을 공유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도 이후 작은 교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두 번째 예배당이 마련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의 한 상가 건물, 50평 남짓한 이곳에선 각기 다른 교단의 다섯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마다 예배 시간을 달리해 예배당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월 관리비 30만 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워십 스테이션으로 불리는 이 사역은 김포 명성교회가 세운 선교단체 어시스트 미션이 코로나로 어려워진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김포 구례동에 예배당을 처음 설립한 이후 교회들이 재정난을 딛고 건강하게 자립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근 추가로 마련한 겁니다. 작은 교회들의 존재 근거가 건물이었었는데 건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이 서로 한 공간에서 교제하고 멤버십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60%의 작은 교회들이 꼭 필요한 필수 코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예배당은 어시스트 미션이 보증금 3천만 원을 부담하고 7천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은 성도와 기업 등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됐습니다. 부담도 덜고 목회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개척교회 목회자도 모여들었습니다. 최근 입주한 그리스도의 몸교회는 가정이나 캠핑장을 대관해 예배를 드리는 등 건물보다 사람 중심에 중점을 두고 사역해왔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목회 현장에도 변화가 찾아오면서 공유 예배당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내 건물, 내 공간이라기보다는 우리 공간, 우리가 함께 준비, 세상의 나라를 준비를 하는 공간으로서의 개념으로 다가선다면 코어십 스테이션 왜 이런 시스템들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좀 생각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시스트 미션은 지속적으로 공유 예배당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작은 교회들이 도태되지 않고 강소형 교회로 자립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 영상 광고 캠페인 우린 다시 빛날 거야를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에는 배우 김혜자, 유지태, 최강희 씨가 참여해 사람들을 격려하고 희망찬 일상을 함께 기다리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SNS 챌린지도 마련됐습니다. 챌린지는 전구나 향초를 들고 찍은 사진을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SNS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챌린지 게시물 한 개당 1,000원이 기부금으로 적립되며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아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린 다시 빛날 거야 영상 광고 캠페인과 SNS 챌린지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CEO와 화상통화를 하고 2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당초 도입 추진 시기보다 앞당겨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한 뒤 당초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물량의 2배이고 공급 시기도 내년 3분기에서 2분기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백신 도입 물량은 계약 체결이 완료된 3,600만 명분에서 5,600만 명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내년 1월 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경유자를 포함해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외교 공무, 인도적 사유 외에 신규 비자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두 나라를 포함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해제 전 진단 검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신청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관한 압류명령 4건에 대한 송달 효력이 발효됩니다. 법원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감정평가, 경매, 매각 대금 지급, 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새해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연금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2020년 148만 원에서 169만 원, 부부가구는 2020년 236만 8천 원에서 2021년 270만 4천 원으로 14.2% 인상됩니다. 새해부터 콜라, 탄산수 등 음료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코카콜라 음료는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팔리는 코카콜라 가격을 100원에서 200원 인상합니다. 탄산수 제품 10g은 현재 1,400원으로 100원이 오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100m당 100원 정도씩 배달 대행 수수료도 오를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앞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네 차례 주문 결제하면 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배달 앱으로 2만 원 이상 네 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만 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해당되는 배달 앱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7개사며 카드사는 9곳이 참여했습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 법원이 올해 초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후베이성 우한 지역 상황을 취재했던 시민 기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공중소란 혐의를 받는 37살의 시민 기자 장잔에 대해 이같이 중형을 결정했습니다. 우한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한 시민 기자 다수가 구금이나 실종 중인 가운데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 최고 대표실은 이날 시민 기자 장잔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걸린 현직 국회의원이 사망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도쿄의 한 병원에서 갑자기 숨진 하타 유이치로 입헌 민주당 참의원 의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하타 의원은 2-3일 전부터 발열 증세가 나타나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으러 가던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뒤 곧바로 숨졌습니다. 하타 의원은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국내 시장, 일명 장마당에서 외화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북한 전역의 500여 개 시장에선 통화 가치 변동이 심한 북한 원화보다는 달러화나 위안화가 주로 사용돼 왔습니다. 시장에서 달러화와 위안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북한 당국의 지시는 외화 유통을 줄여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북한 원화의 가치와 신용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아사히는 분석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 애플 분석가로 유명한 권밍치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가 자율주행차 관련 주식을 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권밍치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현재의 이른바 애플 자동차란 개념과 관련된 주식은 단지 시장의 관측일 뿐이고 실제 애플 자동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사양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어 애플 자동차의 최종 사양을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는 2024년 가동 시한이 끝나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운영 연장과 관련한 결정이 내년 초에 내려질 것이라고 우주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러시아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 종료되는 ISS의 운영 시한을 2028년이나 20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동시에 ISS 폐기 이후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건설되기 시작한 ISS는 현재 양국 외에 일본과 유럽 국가 등 14개국이 참여해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교회총연합회가 26일 부산개금교회에서 43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감사보고와 회계보고 등 회무처리가 진행됐습니다. 또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해 대표회장을 연임하는 안이 통과되어 제43회 대표회장으로 김경현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김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뜻을 합하자고 전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외식산업학부가 소외된 이웃을 돕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외식산업학부 신태화 교수와 호텔 제과제빵 동아리 학생 20명은 사랑의 블루베리 케이크 100개를 함께 만들어 지역사회 소외된 장애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행사는 백석예대와 사랑의 복지재단이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함으로써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주거권 기동연대와 함께 세입자 보호와 선한 임대인을 주제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윤실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세계교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문선연은 1월 12일과 14일, 15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줌 웨비나에서 한국과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세계교회의 시도들을 살펴보며 온라인 시대에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10,000원이며 참여 신청은 문화선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코로나19는 연말 분위기마저 바꿔놨습니다. 보고 싶었던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만나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아졌는데요. 유독 힘들게 올 한 해를 보냈을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